58과 EPS 토픽 듣기 1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기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하고 여권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네, 접수되셨고요. 심사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2에서 3번.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2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최대 4년 10개월입니다. 3번.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요. 네. 그럼 우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거기에서 취업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으세요. 체류 연장 허가를 안 받고 일하면 불법 체류가 되니까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